이펙트 패널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비디오 트랜지션을 가지고 이제 비디오에 연결되는 부분이나 시작 끝부분에 변화되는 모션을 장면 전환을 했죠. 요 트랜지션은 좀 간단하게 배워서 뭐 사용을 할수 있는 종류들인데 거기 이제 비디오 이펙트에 보시면은 비디오 이펙트가 쭉 있는데 거기도 트랜지션이 있어요. 여기 비디오 이펙트에 밑에 보면 트랜지션 블록 디졸브부터 베네치안 블라인드까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 베네치안 블라인드는 그때 CC 카메라 영상을 할때 활용을 한번 해봤죠. 요거 블록 디졸브부터 얘네들이 몇 가지 좀 사용 예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또쓸 수가 있고요. 일단은 새로 시퀀스를 하나 열어서 NTSC 와이드 스크린 48로 해볼게요. 와이드 스크린 48로 하고 이름은 뭐 트랜지션 효과라고 해보죠. 자, 오케이 하시고 초록색 수조를 아래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파란 수조, 전어대인데 파란 수조를 위에다 놨어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비디오 2번에다가 효과를 줘볼 건데요. 먼저 여기 트랜지션에 블록 디졸브를 끌고 와볼게요. 블록 디졸브. 비디오 2번에다 적용하시면 되고요. 자, 오디오는 그 밑에 2번 트랙을 뮤트로 넣을게요. 2번 트랙 M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뭐 지금 바로 모션이 나오는 건 아니죠? 키프레임 모션을 해줘야 돼요. 여기 트랜지션 컴플리션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0부터 100까지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은 100이 되면은 가려지는 거고요. 0이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0이면은 다 보이는 거고, 100은 사라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단, 사라지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0 프레임에서, 거기 스탑워치 눌러주시면 되고요. 트랜지션 컴플리션에. 자, 요, 타임라인을 같이 볼게요, 옆에. 그 다음, 시간을 2초 15프레임. 2초 15로 가서, 컴플리션을 100까지 올려주시면은, 자, 입자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영상이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래쪽, 현재 비디오 1번이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요 변화는 이 트랜지션 컴플리션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제 세부적인 옵션을 이제 밑에서 조절하죠. 거기 보면 블록 위드랑 하이트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알갱이가 조그맣게 나오죠. 그 블록 위드에다가 10, 하이트도 10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바뀌죠.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소프트하게 보이죠? 네. 반투명하게 가장자리에 소프트 엣지를 빼주시면 돼요. 아래 소프트 엣지 빼면은 모자이크처럼 보이겠고요. 네. 위드 값더 올려볼까요? 한 위드를 한 25, 하이트는 20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블록 디졸브 같은 느낌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형식으로 영상이 바뀌는 장면을 구현하시면 되겠어요. 반대로 하시면 이제 나타나는 게 되겠고요. 100에서 0으로 가면은 이제 나타나는 거로 할수 있는 거죠.
밑에 옵션 뭐 조절하시면 되고, 패더는 뭐 이렇게 올리면 소프트해지는데 뭐 별로 이렇게 패더는 올리면 예, 별로 이렇게 이뻐지진 않아요. 예. 뭐 패더는 약간 뭐 1픽셀 이하에서 쓰시면 되겠고, 뭐 블록 개수는 여러분 예, 이 크기 사이즈를 더 키워주면은 블록 크기가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블록의 위드랑 하이트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리니어 와이프를 볼까요? 자, 얘는 이펙트니까 다른 거를 또 써보겠다 하면은 잠깐 얘를 이제 취소시킬 수 있죠. 여기 이제 FX를 클릭하면 이게 사선으로 바뀌면서 효과가 잠시 꺼지게 되고요. 접어 놓을게요. 네. 리니어 와이프를 적용해 볼게요. 리니어 와이프 주시면은 이거는 이렇게 싹 선으로 샥 닦이면서 장면이 사라지거나 나오거나 리니어 와이프. 일단 0프레임으로 와서요. 이것도 0프레임에서 트랜지션 컴플리션에 스탑워치 눌러주시고, 그 다음 2초 15프레임으로 가서 컴플리션을 100까지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닦이면서 장면이 바뀌겠죠. 너무 이렇게 수직으로 나오는 게 단순해 보이면은 그 밑에 앵글이 있어요. 와이프 앵글. 요거를 살짝 각도를 틀어주시면 되는데, 한 지금 115도 정도? 네, 설정을 해보시고요. 115도.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샥 닦이게 되겠죠. 경계를 좀 부드럽게 해주시려면은 패더 값. 패더를 살짝 올려주시면은 경계를 소프트하게 패더 값한60 정도 주시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요 경계에 대한 처리, 뭐 경계를 나는 소프트하게 하는 게 더 좋다. 100까지 올려보셔도 되겠죠. 자, 일단은 이제 요 하나하나 이제 옵션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 리니어 와이프는 글자가 등장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하나 써볼게요. 여기다 타입 툴 눌러서요. 타입 툴 눌러주시고, 일단은 문자를 썼고요. 좌측에 그 텍스트 펼쳐서 테두리, 테두리를 파란색으로 주고 두께를 좀 올리고, 예, 폰트를 바꿀까요? 짠, 예, 요거 이쁘다. 예. 폰트 이렇게 해서 뭐 변경하시면 되고요. 테두리 두께 한20 정도 주시면 되고, 글자 시간은 한 7초 정도, 7초 정도로 길이를 잡을게요. 자, 폰트 사이즈 지금 100인데 약간 키울까? 한110 정도 놔볼게요. 뭐 가운데쯤 놓으시면 되고요. 예, 뭐 얘도 위치 이동 하실랑 아래 그 트랜스폼을 통해서 위치 이렇게 뭐 이동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다가 리니어 와이프를 적용해 볼게요. 리니어 와이프 끌고 오시고 아래쪽에 지금 위쪽에 있군요. 오케이. 요거 이제 그래픽 탭에 보시면 되고요. 트랜지션 컴플리션을 통해서 변화를 줄 건데, 지금 위치가
얘가 어디로 가야지? 네, 요 위로 가야 되겠군요. 순서가 좀 애매한데. 네, 지금 위치가 요 텍스트 위로 들어가면은, 네, 적용이 여기 되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일단은 서서히 나타나게 할 거라서요. 요거는 좌측부터 나타날 거라, 일단은 100으로 놓으세요. 100%로 놓으시고, 네, 스탑워치 눌러주시고요. 0프레임에서. 그 다음에, 2초 15프레임. 네. 2초 15프레임에서 0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부터 등장하죠? 이제 반대로 돼야 되니까 그 앵글을 바꾸면 돼요. 와이프 앵글을 0도로, 0도가 아니라 반대쪽은 180도가 270도죠. 오케이. 예, 270도. 각도가 헷갈렸네요. 앵글을 270도로 하시면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때 그 패더 값도 같이 한50 정도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부드럽게 영상하고 같이 등장하게 되죠. 자, 요 키프레임, 트랜지션 컴플리션과 와이프 앵글, 패더 값 체크를 해두시고요. 앵글에 따라서 이제 그 진행되는 방향이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2초 15까지 글자가 잘 나왔나요? 다시 사라지게, 좌측부터 다시 가려지게 만들어 볼게요. 가려지려면은, 왼쪽부터 가려지려면은, 지금은 이제 왼쪽부터 나타났죠? 다시 가려지려면은, 일단은 시간은 5초부터 할까요? 5초 빵빵. 네, 5초로 와서, 5초까지는 일단은 컴플리션 유지할 거니까, 애드 키프레임 눌러줄게요, 여기. 마름모, 키프레임 눌러주시고, 자, 5초까지는 0 유지하는 거고요. 6초, 시간이 어떻게 되지?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군요. 일단 8초, 2초 15가 필요하죠? 오케이. 8초로 늘릴게요. 그 타임라인을 8초로 이동해서 자막을 8초에 일단 길이에 늘려주시고 7초 15에서 사라지게 할게요. 7초 15프레임. 7초 15에서 컴플리션을 100으로 하시면은 사라지겠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오른쪽부터 다시 이렇게 백으로 가려지죠? 왼쪽부터 가려지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이 앵글이 좌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좌측으로 모션이 돼요. 그래서 이 앵글을 바꿔줘야 되는데, 요 중간에서 바꿔주면 돼요. 변화가 없는 구간. 그래서 5초에서요, 아, 5초가 아니라, 2초 15. 2초 15에서 앵글에 키를 하나 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270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2초 15에서 앵글에 스탑워치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5초로 와서, 얘는 뭐야? 키프레임 간 이동하는 거죠. Go to. 5초로 와서 앵글을 90도로 바꿀게요. 90도로 변경. 이렇게 하시면은, 깔끔하게 우측으로 샥, 가려지게 되죠. 그래서 앵글을 변화를 주시면은, 그 진행 방향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앵글과 트랜지션의 관계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영상이나 자막에 등장 퇴장에 다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상이 있으신 분. 리니어 와이프나 레디얼 와이프 사용법이 거의 비슷한데요. 뭐 베네치안도 비슷하죠. 이거를 장면 분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시퀀스를 하나 열어볼게요. NTSC Wide라고 하고서 장면 분할 장면을 나눠서 보는 거 있죠. 오케이 하시고 먼저 배경으로 뭘까요? 네, 배경으로 전 전어대를 내려볼게요. 파란 전어대가 배경으로 있고 그 다음에 2번 트랙 2번 트랙은 피라냐를 넣어볼게요. 피라냐 다른 거 놓으셔도 되긴 하겠고요. 피라냐가 2번에 있고 여기다가 이펙트 패널에서요 리니어 와이프를 적용해 볼게요. 리니어 와이프를 적용하시고 트랜지션 컴플리션을 만약 50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반반 영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오디오 2번은 뮤트로 눌러 줄게요. 이러면 이제 반반 영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래 위로 나누겠다 그러면은 앵글을 0도로 하시면은 아래 위로 나눠지는 거죠. 앵글에 따라 대각선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영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구성도 할 수 있는 거고요. 30도라면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앵글을 90도. 지금 이번 비디오가 필요하냐죠? 오케이. 그 트랜지션 컴플리션을 33%로 하면은 요만큼 이제 보이는 거고요. 하나 더 올려볼게요. 프로젝트 창에서 전기뱀장어를 3번 트랙에 올렸어요. 전기뱀장어가 3번에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리니어 와이프를 적용해 볼게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컴플리션을 이렇게 해서 짠 67% 정도 하시면 이렇게 3분할된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죠. 이러면서 이제 매기 얼굴과 필요하냐 머리가 같이 나오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사용하려는 클립의 컷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여러분이 뭐 지금 직접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편집하는 데서도 뭐 필요한 장면에 이제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도 되고 또 앵글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도 되고 뭐 다양하게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맨 밑에 비디오 1번은 지금 맨 밑에 지금 가려져 있는 거고요. 다양한 구도를 잡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요거 일단은 지금 10초로 줄일게요. 10초로 일단 다 줄이고 뒤쪽에도 다른 구성을 해볼게요. 뒤에다가는 밑에다가 이걸 놓을까요? 자, 이게 지금 한국의 정원이라고 하는 영상을 밑에 놨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초록 수저를 놔볼게요. 자, 2번 트랙에다가 그 레디얼 와이프도 써먹을 만한데요. 레디얼 와이프 2번 비디오 적용하시고
트랜지션 컴플리션을 서서히 슬라이더를 올려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키프레임 모션 하시면은 이렇게 하면서 영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가려질 수도 있고. 와이프가 있죠? 지금은 이렇게 하면 시계 방향으로 가려지잖아요. 카운터 클로와이즈로 하면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가려지는 거고요. 시계 방향, 반대 방향, 보스는 이렇게 해서 다 되는 거. 그래서 여기 옵션, 와이프의 세 가지 옵션을 보시면 되고. 지금은 피자 파이처럼 3분할로 나눠볼 건데요. 얘를 모서리에 맞춰볼까요? 33%. 33%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다른 거, 상어를 올릴까? 상어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자, 세 번째 비디오에다가, 레디얼 와이프를 다시 적용해주고, 트랜지션 컴플리션을 쭉 돌려서, 이만큼, 67%로 하시면은 모서리가 딱 들어맞아요. 이렇게. 이러면 각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3분할이 딱 되니까. 예. 일부러 숫자를 이렇게 맞춰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넣으시면 모서리가 딱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둥글게 3분할된 영상으로 또 표현하실 수가 있겠어요. 뭐 이런 거는 이제 타이틀 같은 것도 제작하실 때, 여러 군데서 찍은 장면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면서, 뭐, 앞에 타이틀 글자 모션이 딱 나오는, 뭐 이런 것도 해보실 수 있고요. 뭐, 다양한 어떤 분할 구도를 표현해 보실 수 있겠어요. 뭐 베네치안 블라인드는 이제 가로줄이나 세로줄 형태로 이제 가려지거나 나타나는 거니까, 요거는 뭐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라디언트 와이프는 이제 영상의 그 밝기에 따라서 장면 전환되는 순서가 이제 결정되는 그런 전환 방식이에요. 자, 어쨌든 뭐 트랜지션 이펙트는 사용법이 거의 다 같아요. 기본적으로 트랜지션 컴플리션을 통해서 시작과 끝을 가려지고 보여지는 거를 100이 되면 가려지는 거. 조절을 하시게 되는 기본적인 방법은 다 똑같고요. 글자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 있고, 영상에도 활용해 보실 수 있고, 다양하게 또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트랜지션 이펙트를 정리를 해봤어요.